Nightscene TV.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시리즈 유럽 오늘은 8주차 3일차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캐스터 에스파란자 김경우고요.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조일억 윤덕지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슈퍼 유럽의 슈퍼위크의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오늘도 이제 5경기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언스 대 갬빗게이밍으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SK게이밍과 로켓, 그리고 밀레니엄과 슈퍼아크루, 그리고 포나틱과 SK게이밍, 그리고 마지막 경기로 슈퍼아크루와 코펜하겐 울브즈, 이게 다섯 경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어제 뭐 얼라이언스랑 포나틱이 뭐 계속 승리를 하면서 네.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자, 이제 지금 완전 혼돈의 유럽 순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갬빗게이밍이 12승 7패로 1위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 1승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언제 역전이 된다 그러더라도 뭐 네. 이상이 없을 정도로 지금 뭐 밀레니엄 빼고는 네. 예, 사실 다 지금 비슷비슷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밀레니엄은 6승 18패로 13패로 아예 그냥 아래로 내려갔고 네, 그렇죠. 슈퍼아크로부터 시작해서 갬빗게이밍까지 전부 다 이제 1승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슈퍼위크 마지막 날 이 경기도 그렇고 그 다음 주 경기, 그 다다음 주 경기에서 순간적으로 순위가 다 변동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SK게이밍이랑 포나틱도 10승이어서 지금 제라리 있는 팀이랑 2승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네. 2승 차이는 지금 이제 3주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순위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얼라이언스와 갬빗 선수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이제 이번 슈퍼위크에서 예, 첫 번째 날이나 이제 두 번째 날을 거치면서 이제 네. 얼라이언스가 좀 많이 했잖아요. 포나틱이랑 네. 그러면서 좀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프로겐 선수가 원래 킬 관여율 그래서 75.9%로 이제 2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킬 관여일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KD 랭킹까지 그 킬 순위에서도 이제 5위까지 올랐다. 프로겐 선수가 네. 이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겐 선수가 준비되기 전에는 애초에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얼라이언스 네. 팀이 결국에는 이 프로겐 선수 이런 스타까지 만들어냈죠. 자, 일단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위크가 지금까지 전승이에요. 예, 그렇죠. 예, 갬빗게이밍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위를 뭐 유지하고 있고. 상당히 여유로운 상황이죠. 어쨌든 강등권이라는 건 이제 1위, 12승은 좀 멀기 때문에 네. 예, 사실상 이제 갬빗게이밍은 1위는 이제 사실상 강등권을 탈출했다. 1, 2위까지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안정권에 들어섰고 이제는 결과적으로 리그 최종 우승을 노려봐야 되는 게임이 예, 그렇죠. 자, 이제 독일 쾰른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약간 예. 준비 중인가 보네요 그쪽에서. 네, 아직까지 이제 그쪽 현장에서 방송 세팅 중. 그렇죠. 뭐 또 게임빅게이밍이 나온 김에 또 이제 다음 주 예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IEM이 이제 그 다음 주에 금토일 이렇게 해서 이제 열리잖아요. 네. 예, 근데 아까 시간을 보니까 생각보다 저녁 시간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9시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시기에 좋은 시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KTB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기대가 되죠. 네. 이제 뭐 항상 커뮤니티든 채팅창이든 화끈한 그 내용들 한국이 세냐, 북미가 세냐, 유럽이 세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음 주 IEM 카토비체 예, 그랜드 파이널 준비되어 있고요. 중계는 이제 나이스게임 TV에서 하게 될 거고 네. 이제 중계진 같은 경우 그때는 좀 이제 빅졸 네. 해설이나 저희 좀 나눠가지고 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이제 그때 이제 여덟 팀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 설명드리자면은 네. 한국에서는 이제 KTV, KT 블리츠가 나가게 되고 중국에서는 네. 이제 팀 위랑 이제 IG 네. 그리고 이제 대만 쪽에서 이제 아 그 대만이죠? 대만인가요? 예, 대만인가? 대만 예, TPA가 TPA. 예 대만에서 이제 TPA가 나오게 되고 네. 이제 유럽에서는 밀레니엄 지금 최하위인 밀레니엄과 1위인 갬빗 그리고 지금 포나틱이 몇 위죠? 예, 중위권이죠? 네. 예 포나틱 이렇게 세 팀이 나오게 되고 4위. 예 북미에서 C9 이렇게 가지고 이제 총 8팀이 나온 다음에 네. 두 개조로 찢어져 가지고 어떻게 나눈 듀얼 토너먼트 방식으로 예, 그렇죠. 또 진행이 됩니다. 예, 그쪽에서 이제 나눠서 이제 조별리그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4강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네. 식으로 할 것 같네요. 과연 KTB가 네. 사실은 그 우리나라 리그 시스템 자체가 한 팀이 경기를 많이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항상 재평가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KTB가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있었던 마스터즈 대회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네.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그 두 경기 정도는 못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것 네. 때문에 마치 뭐 인색 선수가
무슨 뭐 잉여가 된 거 맞냐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나가야 된다는 거 예. 뭐, 네. 그런 그런 얘기가 그렇죠. 좀 매서웠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리그가 최소한 절반은 지나봐야 네. 예, 절반 이상은 지나봐야 그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네. 처음에 한 세 경기 막 이 정도 가지고는 그 선수를 평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당장 유럽 경기만 봐도 얼라이언스가 완전 바닥을 쳤다가 확 올라오기도 예,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때문에 리그 중반부까지 또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현지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얼라이언스 오늘만 이기게 되면은 조금 여유로워지긴 하거든요. 네. 자, 일단 얼라이언스 프로겐부터 프로겐 중심으로 해가 좀 예,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프로겐 네. 선수가 강력한 미드 챔피언을 고른 다음에 네. 이제 그 프로겐 선수가 움직일 때까지는 최대한 사리고 있다가 네. 예, 프로겐 선수가 준비가 될 때까지 딱 사리고 있다가 프로겐 선수가 움직일 때 그때 그렇죠. 맞춰가지고 전투가 일어나는 양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겐 선수가 뭐 대부분의 킬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형상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전까지는 죽지 않는 플레이. 예, 그렇죠. 네. 또 이제 슈기 예, 슈 선수가 예, 최근에 조금 폼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네.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제 전보다 낫다 정도지 뭐 최고 에이스라고 그렇죠. 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는 윅드 선수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렐리아가 정말 눈에 띄죠. 네. 예, 저번 경기에서도 하드캐리를 했고 레이톤을 만나건 트런드를 만나건 라인드랑 그냥 다 이겨버리는 네. 예, 굉장히 무시무시한 윅드 선수의 이렐리아. 그리고 예, 어제 또 이제 카사딘이 두 번 풀렸는데 네. 뭐 그냥 배나는 게 좋다라는 그렇죠. 결론이 나오게 됐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카사딘을 풀었을 때 그 무시무시함을 또 프로겐도 그렇죠. 보여줬었고요. 어제 프로겐 선수, 엑스페키 선수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사딘으로 킬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엑스페키 선수가 사실 킬 순위도 원래 1위였다가 이제 8연패 이렇게 하면서 쭉 떨어졌었거든요, 순위가. 네. 근데 이제 엑스페키 선수가 다시 1위까지 올랐더라고요, 킬 순위가. 자, 일단 니프도 83%의 킬 관여율을 네. 보여줬잖아요,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번 어제 경기에 이제 한해서기 때문에 전적으로 네. 봐야 되는 거가 있고요. 이제 프로겐 선수는 진짜 더워서 저렇게 있는 거 그렇지. 네. 뭐 취향이겠죠. 예, 네, 다 이게 왜냐면 다른 선수들은 다 이렇게 그렇죠. 입고 있는데 둘 다 후드 입고 이러고 있는데 혼자만 반팔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간에 요 갬빗 같은 경우에는 요 시스템 같은 이 리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 여섯 팀이 또 다시 경기를 포스트 시즌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네. 꼭 1위를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이거에 대한 부담감 좀 적거든요. 그래도 1위 팀은 예 치킨 으로 예.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탈락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탈락은 아니니까. 예. 조금 그 부담이 덜하죠. 다른 네. 리그에 비해서는. 어제 지금 보이는 이제 겐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KD가 이제 최근 승리를 많이 하면서 7.4로 이제 이제 랭킹 1위까지 올랐고요. 네. 자, 갬빗 게임이 1위 탈환했고 이제 이걸 지켜는 내야 되는 네, 자존심 때문에라도 선수들 좀 더 다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갬빗 선수 둘이 IEM 와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랑 붙었을 때 네. 또 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과연 저 스타일이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이게 얼마나 통할 것인가 서로가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역대 전적의 어떤 막 모아놓은 거를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겜비 게임이 한국 팀을 상대로 많이 이겼다 뭐 이런 네. 통계도 보고 뭐 비슷한 이런 통계도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다 매겨본 적은 제가 없어가지고 네. 자 뱀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겜비 게임 같은 경우에 다이아몬드 브록 선수의 이블린과 리신의 승률이 무지막지하게 좋기 때문에 네. 일단 이블린이랑 리신 일단 배나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카사딘을 예. 됐습니다. 게임. 자, 루시안을 그냥 배나네요. 이블린 루시안 예. 배나는 얼라이언스. 근데 겐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루시안이 모스트는 아니거든요. 예, 징크스랑 루시안 두 개를 주로 하는데 네. 자, 징크스를 혹시 가져오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이블린과 리신 둘 중에 하나가 살아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이아몬드 브룩 선수가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갔었거든요. 그동안 네. 지금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앨리스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신을 했을 때도 승리가 많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패가 더 많고요. 네. 카직스를 예. 한국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마스터즈에서 삼성 팀에서 이제 정글로 가져 나왔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글보다는 이제 미드 라이너로 주로 쓰고 있죠. 네. 자, 일단 앨리스가 있는데 룰루도 있거든요. 저 룰루를 살리면서까지 이제 앨리스를 줄 것이냐 아니면 앨리스를 배나고 룰루를 줄 것이냐. 근데 프로겐 선수가 과연 또 룰루를 할 것이냐 이것도 또 이제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실이 강력한 챔피언 두 개가 있는데 뱅카드 하나니까. 자 케이틀린 다 살리기, 예, 다 살리기. 다 살리고 하나씩 가져가자.
전략으로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룰루를 가져가는 라이언스. 프로겐의 룰루.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선수 이럴 때 리신을 가져가는 경우 훨씬 더 많긴 했었거든요. 오오. 그동안은 저보봉 일단. 일단은 뭐 새로운 챔피언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얼란스 팀 같은 경우에는 이렐리아 50 조합으로 굉장히 쏠쏠한 재미를 보면서 3승 1패를 가져왔었거든요. 네. 예, 이렐리아만 이제 했을 때는 또 이제 4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50과 이렐리아의 한타 조합의 궁합이 굉장히 좋다라는 네. 정도 증명이 됐었고 일단 KT는 벤하고 라인 클리어 존 11을 가져가네요. 네, 일단 11와 50 가져가는 게미 게이밍. 자, 이어서 얼라이언스가 픽을 이어 받았습니다. 자, 50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 상대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고요. 네. 예, 초반에 이제 6레벨 전에는 약간 약할 수는 있지만은 6레벨 이후부터는 이제 전체 궁극기를 통해 가지고 앨리스 고치면 맞지 않는다면은 네. 예, 한타에서 훨씬 더 우월한 모습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좀 앨리스를 꺼내기 약간 껄끄럽긴 하겠는데 쓰레쉬. 자, 미드 룰러라는 거 일부러 그냥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쓰레쉬를 꺼냈고 아직 앨리스 리신이 다 살아있는 가운데. 어떤 챔피언을 꺼냈을지요? 자, 최근에는 이제 리신보다는 어쨌건 앨리스로 좀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앨리스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싶은데 판테온도 있거든요 사실은. 드레이브. 아 드레이브. 자, 바텀 듀오를 먼저 완성시킬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판테온도 어쨌건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네. 정글은 좀 더 뒤에 갔어요. 룰루 상대로 과연 알렉스 선수는 어떤 픽을 들까요? 한국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라가스나 직스 이런 픽을 주로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라스도 요새는 이제 직스가 좀 더 유행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카서스를 올려놓고 이렐리아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해요. 이걸 겁니다. 일부러 얼라이언스 팀이 하는 픽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 지금 본인들이 픽할 게 아니고 얼라이언스 팀이 지금 너희들이 오고 카서스 이렐리아로 재미 봤지 하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냥 슈맨십. 예. 이거 도발이죠 도발. 네. 그냥 우리도 이거 가져와서 한번 이겨볼까? 예. 하고 지금 KL 하면은 룰한테 말도 안 되게 상대는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안 할 거. 아트록스. 예. 자 일단 아트록스와 이렐리아에서 고정되고 있는데 자 아트록스 대 이렐리아는 이렐리아가 그냥 이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렐리아 이렐리아를 잠깐 미드 설마요? 아트록스 설마? 미드 아트록스 아니죠 예. 자 이렐리아 하라 그거죠 지금. 네. 예 이렐리아 하라고 지금 도발을 했어요 약간. 내가 아트록스 꺼낼 건데 네가 그쵸. 이렐리아 안 하면 뭐 할 건데 라고 그렇죠. 이렐리아가 일단은 하드 카운터긴 하거든요 아트록스 네. 상대로는. 자 이거 도발 맞고도 네. 골라야 되는지 고심이 되죠.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지금 얼라이언스. 도발에 마도스 할지요. 리신 이렐리아 그대로. 예. 어쨌건 그 슉 선수가 리신으로 보면 결과가 안 좋았던 적은 많긴 하지만은 네. 모스트 챔피언 중 하나라는 거는 어쨌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건 모스트 챔피언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사용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성적이랑은 상관없이. 이렐리아 리신. 자 윅드 선수 이렐리아가 아마 4승 1패 정도 한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예, 4승 1패 또 혹은 이제 5승 1패. 이렐리아로 라인전을 항상 불리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예, 나중에는 어떤 전투에서 항상 상대방 하나를 잘 끌어먹는 딜러를 특히 자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었죠. 네 얼라이언스 픽이 완료가 됐고 자 룰루 상대로 과연 네 갬빗 게임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뭐 예. 에드워드는 항상 픽 시작하자마자 팀을 올려놓은 게 예, 취미니까요. 버릇입니다 이 정도면. 자 이거 뭐 RIP 일단 보여주는 네. 것 같고 글쎄 아트록스가 미드로 간다 그러더라도 룰루 상대로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은. 야쏘. 야쏘도 일단은 투 사체를 룰루가 던지는 걸 막을 수는 있기는 한데 하이머딩거? 하이머딩거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하이머딩거가 라인전 진짜 초강캐거든요 사실은. 아 케일을 근데 케일을? 야 사실 한국에서는 케일이 룰루한테 상대가 안된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네. 자 왜냐면은 그 룰루의 사거리 자체가 애초에 이제 케일보다 길다 보니까는 네. 일방적으로 치고 빠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탑도 그렇고요. 네. 이거 갬빗 선수들이 일부러 이렇게 고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자신들이 불리한 픽으로 셀프 카운터 조합이 됐어요. 예, 본인들이 상대 픽을 보고 예 약간 완전 흔히 말하는 센 카운터 수준으로 네. 예 그런 챔피언을 골라줬는데 굉장히 의아하네 이거는. 이거 뭐 상대하게 뭐 갬빗 게이밍이 얼라이언스한테 야 너네 우리 이길 수 있겠어 하고 강철 팬티 한 두 개 입고 우리는 이렇게 네. 너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네. 사실 저번에 그 스카너 워이크 해가지고 그냥 졌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톰스를 먼저 픽했는데 이렐리아 고르고 네. 뭐 그런 거 이제 몰랐다가 당했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상대방이 이제 얼렌스 보고 픽하라고 먼저 보여줬거든요. 네. 예, 후보를 다, 카서스랑 예. 케일 중에서 하라고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넘겨버리고 네. 오, 이거는 글쎄요 이 선수들의 지금 정확한 관계까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모르는 관계면은 이거는 그냥 도발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냥 대놓고 아트룩스랑 이렐리아 둘 다 올려놓고 그렇죠. 예, 둘 다 올려놓고 아트룩스... 도발은 도발인데 그렇죠. 이게 그냥 도발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셀프 예. 카운터가 두 개니까요. 사실 그 위트 선수가 이렐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아트록스를 한번 붙은 적이 있긴 있었죠. 네. 예, 뭐 거의 씹어먹다시피 했죠. 이거 탑에서부터도 곡소리 날 것 같고 미드에서도 곡소리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뭐 한타 조합 자체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요 라인전이 문제거든요. 자 어쨌든 뭐 경기는 일단 열어봐야 알겠으니까요. 확인해보죠. LCS 유럽 8주차 3일차에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얼라이언스, 그리고 맞서는 갬빗 게이밍이 퍼플입니다. 저건 케일 아 그 이렐리아 때 이제 아트록스 구도에서 아트록스가 왜 이렐리아한테 상대가 안 되는 일반적으로 네. 아트록스는 일단 스턴기 가진 애한테 약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단일 타겟의 데미지 센 친구한테 약하고요. 이렐리아가 그 모든 걸 다 갖췄죠. 그렇죠. 거기다 돌격기까지 있고요. 이렐리아는 네. 그리고 이제 케일 대 이제 룰루 같은 경우에는 케일은 어떤 자신보다 사거리 긴 챔프 상대로 어떤 뭐 킬을 따는 능력이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이제 네. 근데 이제 룰루는 사거리가 더 긴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킬 사거리가 예. 거기다가 이제 즉시 시전이기 때문에 먼저 치고 빠지기 가능하거든요. 네. 자 일단 서로 1열로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모습. 자 어쨌건 간에 뭐 한타 코드로 보면 사실 오공이 들어가고 거기에 중재를 걸고 네. 오공이 띄우면 애니가 다시 티버 걸고 거기 아트록스 다시 또 띄우고 3단 뭐 이런 스턴 이런 조합 자체는 괜찮아 보일 수는 있죠. 네. 분명히 이제 이릴리아 룰루 어떤 리신 이런 이제 단일 타겟보다는 좀 더 네. 좀 광역적으로 예 드레이븐도 그렇고 약간 네. 단일 타겟 위주죠. 이 룰루를 빼고는 네. 하지만은 라인전 단계가 좀 예 라인전이 네. 문제라는 거 과연 이 라인전 단계를 갬빗 게이밍이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게 될지 예,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뭐 자신이 있으니까 했겠죠 어쨌건 본인들이. 그렇죠. 대놓고 이제 카운터 챔피언으로 일단 가져갔는데 이거를 어제 한타 구도로 넘어갔을 때는 갬빗 게이밍이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이제 싸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드레이븐데. 쓰레쉬 드레이븐이 라인 포지션이 강하신 편은 아니지만은 오 처음부터 그냥 예. 자 닛 선수가 사실 쓰레쉬로 그동안 영상 사패를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이번 주에 쓰레쉬 해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예, 중요할 때마다 하나씩 땡겨가면서 네, 정글러들은 저런 버튼을 챙기고 있고 드레이브가 12회 라인 전 단계에서 에드워드가 좀 많이 맞고 니프 역시 쓰레쉬 많이 빠진 상황. 아 드레이븐이 진짜 세긴 세네요 평타가 네. 예, 주변에 도끼 백성도 즐기면서 CS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당장 아트록스가 이제 푸시력이 좀 빠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템이 천천히 뛰기 시작을 하면은 이딜리아가 앞서가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요. 네. 자 오공이 이렇게 지금 라인은 이제 미는 구도기 때문에 어디 갱갈 때는 좀 딱히 없어 보이긴 하네요. 네. 좀 정글러들은 사냥하는 느낌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것 같고 탑도 이제 이릴리아가 이제 점막 없다 보니까 네 텔레포트 들었습니다. 윅드 네, 룰루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회에서도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네 예. 결과 좋든 나쁘든 뭐 강팀이건 약팀이건 예, 지금 룰루 자체가 가장 이제 미드에서 픽할 수 있는 챔피언 중에서 가장 고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제 경기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그렇죠. 뭐 북미라든가 다른 대회에서는 이제 룰루를 잡겠다고 스웨인즈 나오고 막 별짓을 해봤지만은 네. 예 그냥 뭐 상대도 안 됐죠 그냥. 그렇죠. 아직까지 룰루의 그 명확한 카운터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카사딘이죠 카사딘. 아 카사딘인데 카사딘 항상 필베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거 좋아요. 자 이러면서 리신이 자 찍고 이거 좋아요. 자 전멸 뺏고 자 가까이 가 확실하게 퍼스트 블러드 프로게인이 가져갑니다. 자, 4분 전이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어쨌건 네, 초반에 한번 자, 이렐리아 스턴 있어. 스턴, 네. 스턴 있어. 스턴, 스턴. 와, 잘 빠졌어요, 그래도. 예. 다리엔이 패시브 빠졌고요. 그렇죠. 미드에 리신 보이자마자 바로 네. 다이브 좋은 판단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트록스가 라인을 밀다가 이제 잡은 거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미드예요. 예. 안 그래도 룰루가 이제 크면 클수록 케일 상대로 굉장히 좋은 편인데
초반부터 이렇게 캐릭 따고 시작을 한다. 그렇죠. 예. 지금 도란님 하나 더 끼고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룰루하고의 CS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CS보다도 저기서 이제 성비를 갈 수 있냐는 네. 게 중요한데 룰루가 성비 빠르게 나왔죠. 바로 성비 그 투명감 좋아하는데 그냥 와드까지. 예. 야 이거 시작부터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예, 서로 가져갈 건 가져갔다 마땅히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트록스의 스노볼과 룰루의 스노볼 중에 누가 나중에 더 클 것이냐 봤을 때 그래도 룰루가 조금은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패시가 빠지면 또 한동안 이제 어떤 큰일이 치우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패시브 쿨타임 찰 때까지도 기다릴 예. 수밖에 없고요. 다리엔 자 바텀은 드레이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초반에 좀 밀고는 있지만은 네. 서로 정글 오기 전에는 킬당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갬빗 게이밍 쪽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살이겠죠. 자 일단은 다이아몬드가 정글 링크가 돌다가 그렇죠.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바텀 라인 쪽 룰룸을 좀 움직여진 와도 다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뭐 얼렌스 경기 보면 명확히 나타났지만은 무조건 정말로 정말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프로겐만 살리고 프로겐만 키우고 이런 네.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너만 커라. 예. 현재 지금 크고 있고요. 예. 자 이러면서 탭지지와 겐자의 라인전 단계는 라인이 거의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얼어붙어서 예. 크게 라인을 밀거나 하는 모습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아다 뭐 정글러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궁극기를 찍고 나서의 어떤 운영을 생각을 하는 듯 하고요. 지금 뭐 그 퍼스트 블러드 룰루가 먹은 이제 퍼스트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4분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 280번밖에 못 얻었거든요. 네. 탑에 있었던 킬 같은 경우에는 4분 후에 킬이었기 때문에 300원을 먹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체가 생각보다 안 나고 있죠. 네. 자 이러면서 뭐 탑도 당연히 예. 이제 다리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라인전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만 예. 그 지금 아프리카 로고 중앙에 있다는데 저거 오른쪽으로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제작진분들 자 어쨌건 아트록스 그 이렐리하고 있는 육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경기에서 CS 귀신같이 먹으면서 결국에는 후반에 이기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자 이거 CS 놓칠 수 있어요. 자, 따라가면 안 되죠. 그쵸 예. 따라가지 않고 그쵸. 바로 파밍하는 게니 예. 자, 50 이제 6레벨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5레벨 이제 중반 되고 있죠. 예, 중반 넘었네요, 조금. 이제 6레벨 궁 때, 그거를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으냐. 사실 룰루에 쓰면 가장 좋기는 한데, 페일이 네. 이미 한번 죽으면 힘이 조금 떨어졌죠. 자, 이렇게 힘이 좀 빠진 가운데. 네, 블루버프 나올 타이밍이니까 정글러들이 이제 미드라이너를 불러서 블루버프 챙기게 합니다. 자, 어쨌건 그 미드에서 CS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공 계속 사냥을 하다 보니까 KD 마땅히 더트 파밍 할 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또 자 네. 탭지지는 라인 귀환해서 BF 대관까지 들고 나왔고 11은 도랑검 두 개에 롱소드 하나, 신발 하나까지 집에 왔습니다. 자 프로게 선수 지금 뭐 견제라면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예, 와드가 위쪽에 좀 안 깔려 있다 보니까는 안전하게 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 리신이 와드 설치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냥 지나가나요? 일단은 슈경지 게임을 와드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 네. 자, 이거 아까 잘 깔아놨죠? 네. 자, 리신. 자, 리신과. 리신이 더 약할 수가 있어요. 자, 룰루도 하고 있고요. 예. 급하 맞추면서 상대편 뒤로 빠지게 만들고. 자, 근데 그 사이에 예. 이프가. 아, 저희 채수 죽은 거 보니까는 지금 끌어온 것 같죠? 네. 예. 에드워드가 잡혔고요. 예, 아.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어쨌든 지금 버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와드 예. 다 보고 있어요. 아, 있고요. 얼란스 최근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그 최근에는 이제 미드만 강해가지고 그 초반에는 미드만 강하다니까는 미드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나머지 라인이 털려가지고 네. 예, 미드가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라인이 잘한다 싶으면은 또 프로겐 선수가 어김없이 욕심내다가 죽으면서 게임이 터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중반 이제 리그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더니만은 네. 최근에는 어제 경기도 그렇지만은 바텀 라인전에서도 승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원래 안 죽고 프로게임 클 때까지 기다렸는데 예. 이제 슬슬 우리도 할 만하니까 프로게임 크기 전에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해서 그렇죠. 이득 조금씩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3C로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던 닙 선수조차도 이제 3C로 굉장히 네. 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 흐름을 타니까 또 이제 굉장히 잘하네요 또. 네. 다리엔 선수의 패시브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다이브가 네. 보고 있는 좋아요. 다시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5호이탈 대놓고 일지선으로 아, 뛰어가고 진짜? 있습니다. 예. 계속 활용. 와, 다이아몬드 콩 선수가 진짜 써야 될 각을 잘 잡네요. 언제 갱킬 가서 어떤 예. 식으로 이득을 봐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 이게 시간이 그냥 똑같이 지나게 되면 예. 1-1에 결국 이기게 되는데 다리엔 선수의 아트록스가 1-1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도움을 주고 있죠. 네, 그 사이 일단 얼라이언스가 용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예. 킬 내주고 타워 내줬고요. 그렇죠. 일단 그 1-1이 혼자서 살 수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야, 아, 또 이거 순간 이동으로 와봤습니다만은 와 진짜. 아 이거 되려 윅드가 지금 전멸을 받았죠. 자, 살아나고 스턴을 스턴 그렇죠. 타워로 자 과연 오 죽었어 죽었어 다이아몬드 죽었는데 야 아트록스 사망 아트록스가 자 하지만은 룰루죠 네, 룰루가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데요 와드로 일단은 시야 바뀌었습니다만 예, 그 전에 예. 아 근데 이거는 룰루 키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아트록스가 크는 거 이상으로 그렇죠 룰루가 키 먹는 게 이거는 매우 안 좋다 네. 예,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탑 타워를 밀고 1-1로 두 번 단계 이득인 것처럼 보여도 경기를 멀리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거는 대단히 큰 손해다 그렇죠,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딜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 룰루를 예, 그렇죠 1-1리아는 이거 약간 나중에는 들어가서 죽어주는 챔프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거기다 1-1리아 같은 경우에는 딜에서 W의 이제 고정 데미지 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템이 약간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템을 좀 덜 타는 챔프 중 하나거든요 예, 그 약간의 딜에 있어가지고는 네. 자 여기서 프로게임과 슈기 아 아파요 예 사거리 차이가 나가지고 네. 아예 건들지 못해요 케일은 룰루를 먼 사거리에서 계속해서 픽스로 맞고 긁히고 하니까 체력이 벌써 저렇게 사라진 예. 상태 아예 건들지도 못하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죠 아예 네. 케일과 룰루가 자 탭지지 아니요 이거 슈기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와드로서 다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얼렌스 정말 네, 분위기 지금까지 좋게는 예. 하고 있습니다 자 리신 잡으려고 다 지금 가고 있죠 네 와드 다 보고 있으니까요 오고 하지만 랜턴 하나에 랜턴으로. 아 진짜 예 쓰레쉬 랜턴 하나로 모든 게 면역이 돼요 예. 어제도 쓰레쉬 하나 가지고 상대 스킬 궁 막 3개 내기 씹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이야 자 일단 이러면서 오고 다시 살아돌아가고 그렇죠. 그 사이에 프로겐이 라인 계속해서 밀면서 예 옛날에 이제 3C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저희들 보고 네 지금까지 서로 없었습니다 아 이거 타워 깨지고 그런 거는 뭐 변함이 없죠 네. 자 오 드레이븐 궁 드레이븐 궁 드레이븐 예 직접 했을 겁니다 알렉스 위치 자 50이 어쨌건 예 근데 템이 있긴 한데 네. 예 상대가 안 돼요 그냥 룰루가 많아서 조금만 있어도 이거는 네 자, 오공이 잠깐 와서 긁어내고 있습니다만은 룰루가 이제 마나 아끼면서 도망칠듯을 아이템 마나를 아끼고 있거든요 지금 투명함 좋아하든 제거했습니다만은 그제 슉도 있고요 지금 이렐리아를 세 번 딴 거에 비하면은 CS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차이가 안 나요 저 정도면은 예. 3킬이나 당한 탑레이너가 CS 차가 지금 20개밖에 안 된다? 네 예, 요거는 생각보다 지금 김빈씨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탑에서도 자 이러면서 다이아몬드도 역시 아군에게 블루버프 주기 위한 걸 보여주고 예. 있고 예. 먼저 블루 먹고 집으로 라인으로 다시 귀환 예 뭐 한 말씀 드리자면은 3C가 우리나라 랭게임에서 승률 1위고요 서, 서프 중에서요 네. 예 전체 그 라인 전 구간에 걸쳐서 자 여기서 일단은 프로게인이 미들셔 타워를 깼습니다 엘코? 이제 뭐 새로 이제 챔피언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LCS에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예, 지금 용이 없기 때문에 이렐리아가 그냥 천천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렐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글 못 잡기도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흡혈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뎁지지가 예. 라인 밀고 있고 슈기 한번 자 좋아요 좋아요 야 이거 자 다 낚았어요 다 낚았어요 다 낚았어요 하지만은 시비르가 나 시비르 높고요
시비드가 시비드 딜을 시비드 딜을 하고 예. 시비드가 딜을 다 했죠. 그리고 50은 그 자리에 산화를 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시켜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프로게 한 발짝 또 빨라요. 뒤로 아 잘 피했고요. 네, 그래도 KL이 CS 안 놓치고 잘 먹어주고 있네요. 네. 정말 자 룰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알렉시 지갑을 아예 밀고 있는데요. 와 나 지우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드레이븐이 어떤 스택을 많이 쌓아놨는데 날라갔죠 죽으면서. 네. 여기서 드레이븐을 좀 지켰더라면은 어떤 킬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이제 킬을 먹어야 이제 터지는 스택이고 죽으면 이제 사라질 스택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록을 했습니다. 드레이븐. 자 일단 쓰레쉬는 예 기동력 장갑을 샀고 네. 룰루의 선택 이제. 자, 룰루 광의 검. 룰루는 지금 신발 샀더니. 네. 신발을 사고 광의 검에다가 이제 리치 빈 빌드로 네. 가고 있고. 자 근데 리신이 그냥 갓바를 갔네요.